대구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 부지에서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이 오는 10일 열립니다.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기공식이 오는 10일 북구 칠성동 옛 제일모직 부지에서 대구시와 삼성,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립니다. 이날 기공식에는 대구와 함께 발전해온 제일모직의 발전상 등을 영상물로 상영하고 창조단지의 미래 비전도 선포할 예정입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12일 삼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대구 창조경제단지 건축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건축 설계는 삼성물산 자회사인 사무건축사무소가 시공사는 삼성물산이 맡아 고층 아파트 건물로 둘러싸인 대구 창조경제단지를 저층 위주로 개발했습니다. 대구 창조경제단지는 창조경제, 삼성, 커뮤니티, 아뜰리에 등 4개 존, 19개 건물동이 들어서며 창조경제존은 벤처와 예술이 융복합된 공간으로 꾸며집니다.